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입니다. 놀랍고도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시온을 보고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연색 가족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곽호철 교목입니다. 이번 학기 연색 가족 예배에서는 연세대학교 캠퍼스 건물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로 신앙적인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백양로를 걸어 올라오면 정면에 우뚝 서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바로 언더우드관입니다. 언더우드관은 연세대학교의 기초를 세운 호레이스 언더우드 선교사, 한국 이름으로는 원두우 선교사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자신의 영어 이름보다는 원두우라는 한국 이름을 즐겨 사용할 정도로 한국에 대한 애정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1859년 영국의 런던에서 태어나 1872년 미국으로 이주해서 미국 북장로의 선교부로부터 한국의 선교사로 임명을 받고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이후 원두우 선교사는 우리나라에서 선교와 교육 그리고 봉사활동에 전념했고 1915년 조선 크리스천 칼리지, 한국으로는 연희전문대학을 설립하며 그의 오랜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그 이듬해인 1916년 10월 12일 악화되었던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미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언더우드관은 원두 선교사를 기념하기 위한 건물로 그의 형 존 언더우드가 당시 10만 달러를 기부해서 건축을 했습니다. 1921년 10월 그의 아들인 원한경 박사가 원더우드관에 초석을 세웠고 4년 후인 1924년에 준공되었습니다. 본관이었던 스팀슨관을 준공한 이후 학생들의 강의 공간으로 사용할 학관과 물리, 화학 등의 기초학문을 공부할 이학관의 건립이 시급했었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관은 학관으로, 아펜젤러관은 이학관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언더우드관은 현재 총장실, 부총장실을 포함한 대학본부 전용 건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981년 9월 25일 문화재 지정 시 건립 연대순으로 스팀슨관에 이어 사적 제276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고풍스러운 옛 건물로 그 자태를 드러내고 있지만 당시에는 최첨단의 교육시설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관 옥상에는 15cm 굴절 망원경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원철 교수님은 이 굴절 망원경을 가지고 당시에 천문학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때 고등교육기관에서는 거의 유일한 천문학 강의였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망원경은 1942년 조선총독부가 전시물자로 징발을 해서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취를 우리가 발견할 수는 없지만 언더우드관에서 하늘과 별을 관측했다는 것은 조선시대 하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망원경을 부숴버렸다는 기록들을 생각해 볼 때 연세대학교가 이 땅의 무지와 미몽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조선에 소개하는 기관임을 되새길 수 있습니다. 언더우드관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지만 잊지 못할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당시 2층에 있던 방인데 그 방은 YMCA 동아리 방이었습니다. 지금은 YMCA가 학교 외부 기관이지만 당시에는 전체 학생의 3분의 1 정도가 소속해 있을 정도로 큰 규모의 학생 단체였다고 합니다. 이 YMCA는 언더우드가 아펜젤러와 함께 한국에 설립한 청년 단체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청년들이 생산적인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언더우드는 아펜젤러와 공동 명의로 뉴욕의 YMCA 국제위원회에 요청을 해서 이 땅에 설립을 했습니다.
조선 청년들을 향한 언더우드의 사랑과 열정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당시 YMCA 소속 학생들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그때 YMCA 소속 학생들은 서울 주변 교회에 가서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며 음악을 전수하고 설교를 하며 예배를 도왔다고 합니다. 여름과 겨울 방학 기간에는 전국을 돌며 사경회를 열고 복음 전파에 힘썼다고 합니다. 언더우드 간의 자리를 잡은 기독교 학생 모임 YMCA가 조선의 기독교에 새로운 활력을 주었고 자신들이 배운 것을 가지고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자비량 선교를 했다는 것이 참 놀라울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건물 언더우드관은 그 신앙의 열정이 흘러나오는 마르지 않는 샘의 역할을 그 당시에 했던 것입니다. 물론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이 건물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을 통해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전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 고등교육을 받는 이들이 갖는 소명과 책임을 다하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가졌던 꿈은 비록 그가 눈으로 직접 목도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셨고 그 결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사역과 언더우드 관을 통해 펼쳐진 교육과 선교 활동을 생각하면 오늘 읽은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놀랍고도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시온을 보고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일제치하에서 조선은 어둠에 덮여 있었고 희망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 함께 연세대학교를 세운 기독교 선각자들, 후학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가르친 교수님들, 그리고 열심히 배우며 기독교 지식인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힘썼던 연희전문의 선배들, 이 모든 분들은 이사야의 선포처럼 복음을 전하려고 산과 바다를 넘어서 달려오는 그 아름다운 발들이었습니다. 복음을 배우고 들은 그들은 그 자리에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 복음을 들고 직접 산을 넘고 개울을 건너고 들판을 지나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를 시간을 아껴서 전파했습니다. 이 모든 복음의 아름다운 사역 배경에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언더우드 관이 있습니다. 언더우드 관을 드나들 때, 언더우드 관이 멀리서 눈에 들어올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복음의 첫걸음과 더불어 연희전문 선배들의 가벼운 복음의 발걸음입니다.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에 힘썼던 그분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가져야 할 이 시대의 사명을 더 깊이 되새길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의 발걸음이 언더우드 관을 드나드는 모든 이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백양로를 따라 안산을 향해 걷다 보면 그 끝에서 만나게 되는 언더우드관은 1925년 연희전문학교의 초대 교장이었던 원두 박사를 기념하여 만든 건물입니다. 연희전문학교는 처음부터 암과 삶이 일치되는 교육을 지향하며 배움의 공간이라 할 수 있는 교실 건물들과 생활의 공간이라 할 수 있는 주거 건물들이 하나의 캠퍼스 안에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게 캠퍼스를 구성하였습니다. 지금 여기 스팀슨관, 그리고 아펜젤러관, 그리고 언더우드관은 바로 캠퍼스의 중앙에 위치한 교실 건물 군으로 D자형으로 가운데 정원을 둘러싸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정원의 정중앙에는 언더우드 박사의 동상이 서 있으며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정원의 배치는 마치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는 듯한 모습. 저희는 이것을 바로크식 정원 배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곧 전 조선을 향해 그리고 세계를 향해 리더를 키우고자 했던 연희 전문의 교육적 이상을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이 건물들은
바로 뒤에 있는 안산에서 가지고 온 석재로 마감하였으며 가로로 길게 창문이 연속적으로 배치되어 있어 수평적인 느낌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들이 D자형으로 배치됨으로써 작지만 힘이 있는 정원을 둘러싸며 하나의 위호 있는 공간감을 만들어냅니다. 각 건물은 경사가 낮지만 끝은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되어 있는 튜더 아치가 있는 입구가 있으며 그 입구 바로 위에는 약간 이렇게 육각형으로 튀어나와 있는 베이 윈도우가 있어서 중앙부를 강조하는 동시에 많은 빛을 건물로 유입하고 있습니다. 계단을 올라 튜더 아치로 되어 있는 입구로 들어가는 4층의 탑 형태는 이 건물의 중앙부로서 가장 큰 의미를 가집니다. 서양식 교육을 지향한 연희 전문 학교인 만큼 연희 전문의 건물들은 서양의 대학 건축에서 자주 사용한 대학 고딕 양식이라 불리는 혹은 튜더 고딕 양식이라 불리는 양식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건물 중앙 외벽에 있는 태극 문양 같은 경우 조선인 교육기관으로서의 특징을 잘 담은 장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연산 석재에 담쟁이가 식재되어 시시각각 변화하는 햇살을 담아내고 계절마다 다른 색을 드러내는 건 이 건물이 가진 또 하나의 매력일 것입니다. 아침에 밝은 햇살이 비칠 때, 또한 오후에 석양이 드리울 때, 각양각색의 시간에 물든 언더우드관 계단에 서서 백양로를 바라본다면 100년 전 성박 새마을인 신촌에 연희천문 캠퍼스를 계획한 이들의 마음을 조금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복음을 세상 구석구석으로 보내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 못하던 조선 땅에 선교사들을 보내주셔서 복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열정과 끈기로 복음 전파를 하시고 기독교 교육기관 설립을 위해 동분서주하신 언더우드 선교사님 때문에 지금 연세대학교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연세대학교를 통해서 새로운 학문이 이 땅에 들어오고 조선의 청년들이 가르침을 받고 그 교육받은 청년들이 이 땅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처럼 그리고 연세의 선배들처럼 연세의 건물들을 드나드는 모든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